9억 원대 로봇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기용 전 교육감이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. 이 전 교육감은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재판 20분 전 청주 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기용 전 교육감. 난 뭐 증인입니까요? 그래서 이따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안 모르겠나? 이 전 교육감은 증인 대기실에서 머문 뒤 곧장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. 이 전 교육감은 예산과 관련해 금액이 크거나 중요하면 확인하지만 모든 내용을 알 수 없고 결제 라인을 믿고 결제한다고 증언했습니다.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협의를 했다는 피고 이 전 서기관 주장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예산은 아예 그때 보시지 않았어요. 그 세부적인 건 뭐지? 피고 이전 서기관은 당초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윗선의 보고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번복해 검찰은 이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이전 서기관은 이전 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모 업체가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정가보다 대당 2천만 원 비싸게 사들여 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전 서기관은 지난 1월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